불길? 어마어마한 지금 화재가 지금 예, 일어난 거예요. 한양에 지금. 중부 장통방 민가 처녀체가 불길에 휩쓸려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하오니.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마마. 근데 이게 화재가 일어나니까 지금 슈나들이 달려고 보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원왕후요. 맞습니다. 앞장서서 이 화재 진압 명령을 내려야 될 세종이 군사훈련을 위한 수렵활동으로 이때 강원도에 있었던 겁니다. 당시 왕비가 대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종종 내관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정도에서 그쳤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왕비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당시 세종이 자신의 명령권을 소원왕후에게 이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자신을 대신해 중책을 맡길 정도로 세종은 소원 왕후에게 무한 신뢰를 보낸 겁니다. 와.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왕비인 소원 왕후가 화재 보고를 들은 즉시 순발력 있게 화재에 대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 소원 왕후가 조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걸 지켜냅니다. 바로 종묘였어요, 종묘.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신 종묘는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실존적 뿌리입니다. 화재 소식을 들은 소원왕후는요, 가장 먼저 이렇게 명령합니다. 돈과 식량이 있는 창고는 구하지 못하더라도 종묘만큼은 꼭 지켜내도록 하라. 소중한 신주가 보관된 종묘를 소원왕후가 나서서 화재로부터 지켜낸 거예요. 그동안 소원왕후는 강한 인내심으로 조용히 모든 걸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극적이고 여린 이미지로 기억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국왕의 부재 상태에서 큰일이 닥친 순간 이 소원왕후는 나라의 위기를 수습해낸 진정한 국모이자 조선의 여성 리더였던 것이죠. 남편 세종에게 든든한 국정 파트너가 되어준 소원왕후. 소원왕후가 감내온 슬픔을 자양분 삼아 성군의 길로 들어선 세종은요, 소원왕후를 단순히 왕의 아내로만 보지 않습니다. 세종은 아내 소원왕후를 이렇게 대했다고 합니다. 왕후가 나아오고 물러갈 때 전하께서 반드시 일어서시니 그 공경하고 예로 대하심이 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보통 자신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을 맞이하고 배웅할 때 일어서곤 합니다. 세종은 왕비인 소원 왕후를 향한 공경의 마음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왕조국가 조선에서 지존인 국왕이 누군가 들고 날 때 일어선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자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소원왕후를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항상 자신을 이해해주는 소원왕후에게 동등한 동료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평소에 나는 중궁의 말 한 발을 항상 옳게 여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세종이 이렇게 굳게 믿고 대우해 주니까 소원왕후 역시 국모로서 국왕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도성 대화재 사건으로부터 약 3개월 뒤 소원왕후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공비 전하는 바야흐로 국모가 되었는데도 어머니 한 씨의 몸은 관천이 되어 있으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모의 어머니가
아직도 노비인 것은 옳지 못하다며 조정 신료들이 먼저 소원 왕후의 친정 어머니와 동생들의 면천을 제한을 했던 거예요. 우와. 아이고. 이때 남편 세종 흔쾌히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니 이 사제 사건 이후로 이 리더십에 반한 것 같아요. 신료들이 너무 멋있고 너무 대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도움 드릴 게 없나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교수님 이때 아버지 시몬도 복권이 됐나요? 이때 시몬은 따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안 씨와 동생들은 사건에 휩쓸려서 연좌돼서 벌을 받은 거지만 시몬은 역모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아버지의 역적을 아들인 세종이 복권시킬 수는 없었던 거지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몇 차례에 걸쳐서 신하들이 시몬의 복권을 제안을 했지만 결국 세종 제위 기간 내에는 시몬은 복권되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소원 왕후가 기나긴 인고의 시간 끝에 드디어 스스로의 힘으로 가족들을 구해낸 거예요.